지치지 않으며 명미쳐야 해. 음악 소개할 거야! 할 거야? 이상한 거야? 네, 안녕하세요. 아미 여러분들. 우리 쇼챔피언을 통해 음악 소개를 좀 더 특별하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제 옆에 바로 남주 씨가 있는데요. 남주 씨! 네. 한번 소개해 주시죠. 어떤 곡이에요? 아, 음성 온 줄 알았어요. 아, 네, 아, 제가 그런 음성은 아니었는데. 레프트 소울 7. 아, 제가 정말 거의 근 1년 만에 낸 앨범입니다. 와우. 또 뭐 내면의 그림자와 우연하고 싶은 나까지 마주하겠다는 그런 앨범이죠. 오, 엄청나네요. 그럼 세븐은 무슨 뜻이에요? 세븐! 네. 1, 2, 3, 4, 5, 6, 7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데뷔가 7년이 됐고, 네네. 그다음에 저희가 또 7명 아니니까, 와우. 그리고 또 럭키 7까지 7, 이렇게 정말 행운을 갖다가 끌어안겠다. 네네. 그런 방송사를 상징하는 시작. 네네. 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주 잘 들었습니다. 아미 잘 들으셨죠? 자, 야! 아, 쟤네! 예스! 성공개곡이죠? 네. 그거 한번 설명해 주세요. 아, 네. 플렉스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민이 뭐 아니야 이거? 아, 아니야, 전혀 아니야. 제형 거기 멋있잖아. 제형 잘 아시죠? 곡 특유의 되게 네. 서정적이고 네. 흔히들 말하는 그 yes. 아~ 이런 감성을 좀 끌어올리려고 네. 노력을 많이 한 곡이고요. 우영수 팀들이 있는데 네. 그 팀이랑 같이 협업을 하면서 만드는 아트 필름이 있으니까요. 어허. 보신 분들을 꼭 한 번씩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멋있네요, 지민 씨. 많이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세호 씨. 아, 쟤. 음성호를 진행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네. 제가 뭘 하면 되나요? 음성호 하시면 돼요. 우리 타이틀곡 온 한번 네. 소개해 주시죠. 네. 굉장히 파워풀하고 네네. 댄서분들도 많고 네네네. 저희의 이 힘을 네. 볼 수 있는 바로 네. 이런 곡이죠. 그 힘을 살짝만 보여주세요. 한번 노래로 일단. 아, 제가 노래로요? 네네. Can we dance? Cause you know I'm a fighter. 제발 너 들어오는 단감 너무. 자, 춤 한번 보여주세요. 아, 춤이요? 네. 네, 그렇답니다. 이런 곡이고 이런 퍼포먼스입니다. 자, 우리 B 씨가 등장했습니다. 오, B. 지금 몇 시죠? 7:00. 오, respect. 앨범 안에 좋은 유닛곡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죠. 네네. 그럼 유닛곡들 좀 한번 소개 좀 해주시죠. 아,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네. 신곡할 때 네네. 되게 지민이한테 되게 재밌게 녹음을 한 것 같아요. 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곡이에요. 아, 저도 뭐 간단히 래퍼라인의 곡을 소개를 해드리자면 곡 녹음할 때 굉장히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은 것 같아요. 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곡. 네, 뛰어놀면서 거의 녹음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곡이니까 우리 아미 여러분들 들으시면 굉장히 뛰어노실 겁니다. 아, 이거 아미 곡인가요? 네네, 맞습니다. 그럼 제가 더 얘기할 수 있어요? 아, 아닙니다. 여기까지 하셔야 됩니다. 지금 다음 주가 굉장히 기다리고 있어요. 아, 네. 네, 지금 오래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가세요! 다음 우리 멤버는 우리 정국 씨입니다. 이야, 멋있네요 오늘. 네, 가장 마음에 드는 곡은 뭔지 정국 씨가. 아, 음성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곡인가요? 제 입으로 많이 좀 그런데 네. 네, 시차라는 곡이. 아, 시차. 네. 한번 불러주세요. 좋네요. 정국 씨가 시차를 걸었으니 저도 뭐 제 개인 공부 아웃으로 이거 내 마이고 내 마이고 마이고 빠빠빠빠빠빠빠빠 여러분 에코 많이 기대해주세요. 네, 마지막 인터뷰 주자 우리 슈가 씨입니다. 와, 오래 기다리셨어요. 엉덩이가 싫었습니다. 네, 오래 기다리신 만큼 우리 앨범에 좀 숨은 TMI 같은 거 있을까요? 좀 알려주세요. TMI라. 네. 아, 너무 오래 고민하는 거 아니에요? 아미 여러분들 기다리시는데. 방탄소년단 앨범 네. 준비를 하면서 저랑 남주 인스타에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오! 오! 우리 아미 여러분들이 아주 그냥 좋은 TMI를 알아가셨네요. 네. 아, 그러면 마지막 주자이니까 우리 좀 깔끔하게 마무리 한번 해보죠. 제가 쇼하면 형이 챔피언 해주세요. 네. 오케이? 갑니다. 쇼! 쇼!